이어서 시장을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뉴욕 증시, 미국 증시를 빼놓고는 지금 증권시장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도 미국 시장이 크긴 컸지만 네. 지금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을 정도예요. 이런 네.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들여다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미국 시장에서 나올 이유가 없죠.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두 가지 큰 요소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첫째는 유동성 부분이고요. 네. 둘째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다 얘기해왔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됐을 경우에 미국 증시가 PER이 네. 한 20배에서 24배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숫자가 근원 PC 쪽으로 봤었을 때 3% 밑으로 완전히 내려와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하향 안정화 될 것 같죠. 이에 따라서 금리도 인하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요소를 봤었을 때 유동성이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지는 것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증시를 계속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도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가치도 높아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 경제 성장이 또 AI와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기업 실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은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을 보시면 천천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이익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테이블을 좀 올려주시면은 전망치가 올해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이 나올 수 있는데 요 다음 테이블 다다음 테이블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다음 테이블로 넘겨주시면은 이익 증가율 추이를 보시면 예. 지금 보시면 올해에 11% 성장한다. 지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년이겠죠? 내년이 14% 증가한다. 더 많이 성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실적입니다. 근데 이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관련주들이 네. 이걸 이제 리드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선두 주자들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괜찮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고점 논란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견으로 월가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 말 S&P 500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또 말씀해 주셨듯이 엔비디아 중심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역시 기술주 중심으로 이 뉴욕 증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 중심의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즐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이게 변화하게 되면 즉 이런 대형 기술주 위주의 장세가 아니라 모든 이 주식들이 다 올라가는 장세가 되잖아요. 네. 그게 고점입니다. 아, 그게 고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면은 오히려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네. 빨리 시장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우선 한번 테이블을 보시면은 다우존스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예, 저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에 뒷받침된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들은 못 오르고 있는 것이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괴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형주 10개와 나머지 490개,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네. 봤었을 때 차트를 보시면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지금 바텀 490개와 탑 10개의 차이를 보시면은 자그마치 한 거의 50%에서 100% 정도의 초과 수익률을 다 달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과열인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걸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이 닷컴 버블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닷컴 버블 때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1년 반 동안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인터넷 관련주들, 나스닥 100이 자그마치 353% 올랐고요. 네. 반면에 나머지 뭐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은 68%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0% 가까이 초과 수익률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는 초과 수익률 해봤자 이제 50에서 1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닷컴 버블성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은 거죠.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남은 수가 있죠. 수익률에 있어서는. 그럼 닷컴 버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자체는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돌려보는 모델상의 적절한 가치를 계산했었을 때는 지금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한 2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이게 네. 펀디멘탈적으로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골드만삭스도 지금 시장 전망치를 다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위주로 올리기 시작해서 최근에 보니까 한 세 군데가 다시 올렸고 대부분 다 지금 올리는 추세. 그래서 이제 앞자리 수를 6을 보는 그러니까 또 6천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동일하게 혹시 전망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면 딱 시작했었을 때 1월 1일 날은 네. 저희가 한 5,400에서 5,500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지수를 제시했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2월 달쯤 됐었을 때 저희가 이제 다시 들여다보니까 아닌 것 같았어요. 더 높을 것 같았어요. 더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5,700에서 5,800 정도를 지금 제시를 해왔고요. 올해 2월 달부터는 변한 게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5,900, 6,000 뭐 이렇게 부르는 지금 골드만삭스 부르는 것처럼 저렇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올해는 6,000을 못 본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6,000을 볼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만큼 또 집어넣고 봐야 되고 또 여기에 이익 증가율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PER이 점점 떨어지니까 여기에 맞춰서 펀디멘탈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내년에는 6,000을 본다. 예. 내년에는 예. 6,000을 그리고 보시나? 내후년에는 7,000을 본다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00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앞자리 가운데 그러면 네. 혹시 조정의 여파는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투자 심리 같은 거를 보면 공포를 가리키고 있는 투자 심리도 있고요. 그리고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네.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그래도 시장에 한켠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옛날에는 이제 그 어떤 피크를 잡아내는 거를 잘했었거든요. 네. 뭐 물론 2022년도에 피크를 못 잡아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게 어떤 대세 상승장 아래에서의 조정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크를 돌파를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피크가 와요. 근데 이제 그때 봤었을 때의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저희는 뭐 정말 여러 가지 지표로 봅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이제 겨우 뭐 한 30% 정도 왔다? 한 40% 정도 왔다? 이게 이제 8,90까지 와야지 네. 그때부터는 제가 굉장히 좀 워닝 사인을 많이 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장단기 금리차 지금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기는 해요. 네. 그게 지금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 그렇지만 이게 언제 이 경기 침체와 급락장이 오냐면 저 회색색 선이 다 경기 침체 때거든요. 네. 회색 아래 보시면은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플러스 되고 나서 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마이너스가 플러스 전환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빨라도 예, 내년 말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의 1년 반의 여유는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길면은 3년. 뭐 이 정도로 또 볼 수 있어서 맞습니다. 걱정은 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낙관적으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최근 연이어서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또는 약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두 번으로 다시 좀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계속 점도표 통해서 한 번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런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 번밖에 안 내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앵커님? 시장이 조금은 좀 당황하지 않을까요? 기대를 다 반영해놨는데 한 그래요? 번밖에 안 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다고 보십니까? 네,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연초부터 금리 그때 예측이 뭐였냐면 1.5% 내리거나 1.75% 뭐 이 정도로 얘기했었어요. 6번에서 7번 네. 금리 인하. 네,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두세 번. 예, 더 이상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금리를 너무 빠르게 내릴 경우에 두 가지의 악수를 두는 겁니다. 뭐 너무 빨리 내렸을 때 경제가 펀드멘탈 튼튼한 경우 거품을 만들어요. 예, 거품을 조정하기 때문에 폭등장과 폭락장이 나옵니다. 그게 닥한 버블 때예요. 네. 예, 빠르게 세 차례 금리를 연달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반 동안에 폭등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엄청난 후유증이 3년간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봐서 경기가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경기가 네.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시장도 그렇죠. 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시나리오는 천천히 금리를 내려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벌써 그거를 계속 파웰 의장과 미 연준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대신에 그 속도의 차이입니다.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얕은 금리 인하, 즉 1% 이하의 금리 인하를 긴 기간에 내릴 경우에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경기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원래는 현재의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은 이번 7월 달에 내려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충분히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지만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0.25 내리냐 안 내리냐 큰 차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최근 보시면은 30년 모기지 금리가 7에서 6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네. 7이 깨졌어요. 그랬더니 또 경기가 좀 좋아져요. 부동산 쪽이. 그만큼 가계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많이 내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줄 거고요. 대신에 방향은 보여줘야죠. 여기서 올리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린다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높아질 거라고 걱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주는 추세로 갔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을 이끌어주는데 그래서 뭐 사실 7월에 내리냐, 9월에 내리느냐, 11월에 내리느냐, 12월에 내리느냐 사실 큰 차이가 없고요. 올해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내려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미 연준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걸 다 반영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혹시라도 뉴욕 증시에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세장을 예상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한국 시장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던 것처럼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근데 서학개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은 보통 미국 증시는 지난 30년 동안에 얼마의 복리를 창출해 주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S&P 500만 계속 사셨으면 예, 연간 복리 8%가 나옵니다. 와. 8%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뭐 10년으로 계산하면요. 10%가 넘어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사셔야 되는 전략입니다. 물론 2020년 또 2022년에 큰 폭의 하락장이 있었지만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계속 꾸준히 사셨으면 복리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많이 오른 날 놓쳤다 치면 어떤 차트가 나오냐 빨간색이 됩니다. 저 빨간색으로 뚝 떨어지는데요. 복리 수익률이 얼마로 바뀌냐면 8에서 10%에서 2에서 3%로 바뀌어요. 와.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시장을 볼 때는 아쉬워 지금 하지 마시고 꾸준히 투자하는 그 어떤 습관 네, 이걸 기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들어가도 그렇죠. 된다. 스파이 기준으로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팔아야 될 때는 내가 목돈이 필요할 때가 그 매도 그렇죠. 타이밍이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또 뉴욕 증시 얘기를 했으니까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지금 S&P 500 지수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은 서학개미 분들의 돈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네. 엔비디아 그 최고 목표 주가와 최저 목표 주가가 꽤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200달러와 90달러. 여기서 이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요. 사실 목표 주가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엔비디아의 스토리가 끝났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할 때 엔비디아의 스토리는 이제 아무리 많이 봐도 50% 정도 온 거 아닌가. 정말 정말 많이 보면 한 70% 온 거 정도 아닌가. 이 정도로 봐요. 네. 물론 AI 스토리로 보면은 우리 이제 겨우 30%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그 AI 스토리의 선두주자잖아요. 좀 더 먼저 가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한 50%, 정말 정말 많이 보면 한 70% 정도 온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엔비디아 위주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이 스토리가 바로 꺾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언제 우리가 그럼 엔비디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냐. 결국 이익 증가율이 멈춤 현상이 나올 때. 근데 줄어드는 건 상관없나요? 혹시? 줄어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이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PER이 떨어지는 추세고요. 이익 증가율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뭐 PER이 물론 예를 들어서 PER이 100배 갔다. 근데 이익 증가율이 떨어진다. 그런 문제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제 PER이 40배인데 이익 증가율이 30%예요. 그러면은 PEG을 계산하면 그렇죠? 1.3 정도 나오잖아요. 이건 괜찮은 거죠. 이 숫자가 막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럼 걱정이 되는데 이익 증가율이 확 줄어들어서 PER이 너무 높다. 이러면 걱정이 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추세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큰 그림으로 놓고 봤었을 때 AI 사이클과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사이클과 연결시켜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사이클도 사이클이지만 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제 훈풍이 곳곳으로 가고 있어요. 관련돼서 같이 움직이는 섹터들도 나오고 업종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네.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다음 훈풍의 순환매 장세가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AI의 어떤 큰 흐름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제가 AI에 대해서 얘기할 게 참 많은데 우선 한 가지만 얘기를 하죠. 우선 첫째는 왜 AI가 중요하냐면요. 주식시장이 왜 상승을 하게끔 만들어주냐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지표를 보던 간에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GDP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 AI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기하급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보시면은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 이상 시대로 다시 되돌아간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테이블을 보시면은 생산성이 지금 보시면 짙은 파란색 저 부분이 이제 생산성 부분이고요. 옅은 파란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용시장, 노동이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퍼센트지로 계산하면 옛날에는 고용이 훨씬 중요했지만 이 요즘 시대에는 당연히 생산성이에요. 근데 그게 전체의 70%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여다보면요. 80% 이상이에요. 와. 그만큼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DP 성장률을 높여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다른데 혼풍으로 가져오냐면 그 다음 테이블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AI가 시작돼서 그걸 가지고 가상현실이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동화로 연결이 되는데 그 자동화가 모든 부분에 지식 자동화 그리고 노동 자동화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업종들 종목들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기서 뭐 최근에 들어보면은 뭐 AI 관련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전력 소비 늘어나는 거. 그리고 또 연결돼서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나오는 거 다 연결시키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그 뭐 중공업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연결시켜 줄 겁니다.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이 16년짜리였다면 이번 사이클은 5년짜리고 강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렇게 종목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이번에 사이클에 올라갈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라도 연결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8만 원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혼풍을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가장 많던데 네. 앞으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도 딱 두 개 업종은 투자하셔야 된다. 한국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올해 내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AI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업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전기차 플러스 알파
그래서 자동차 쪽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엔비디아가 계속 가는 가운데서 엔비디아의 어떤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HBM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HBM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익 증가가 나타나면 당연히 주가가 움직인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움직인 게 SK 하이닉스고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예, 주가 고점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삼성전자 좀 늦게 지금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글로벌 서버 시장과 HBM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반도체를 들여다보셔야 되고 여기서 특히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AI도 엔비디아 뉴욕증시 하면 질문드리기 너무나 많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 유한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